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챕터 13번 빈칸 추론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it has been sai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said, 말해져 왔다의 수동이고 현재 완료의 계속 종용법이겠죠. 자, that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eye movements, 눈의 움직임들이 움직임. 자, are window, 원래는 창이란 말이죠. 자, 창이란 말인데 여기서 창은 뭐냐면 보여주는, 자, 보여주는 통로라는 뜻으로 잘 쓰입니다. 자, 통로인데 into the mind, 마음속을. 자, because, 왜냐면은 자, where people look까지 여기가 잘 보셔야 되는데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전체에 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reveals의 단수로 썼죠. 절이 주어니까 밝혀준다. 자, 밝혀주는데 what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y are attending to까지. 자, 어떠한 환경적인 정보를 전체가 묶여왔고 또 의문사 하나로 잡고. 자, they are attending, 자, 그들이 참여하는지. 그래서 환경적인 정보, 뜨였었네요. 환경적인 정보를 그들이 attending to, 참여하고 있다 해서 관심을 주는지까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 얘들이 어디에 관심을 주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눈의 움직임을 마음의 창이라고 부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제 사실상 이게 아니란 얘기죠. 앞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일반적인 진술이고. 자, 일반 진술을 우리가 however로 지금 꺾어줘서 반론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however 뒤에가 항상 주제겠죠. 자, there is more to attention. 자, 거기엔 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자, then just moving. 자, just 전치사 뒤에 명사 처리한 거예요. 자, 단지 이동하는 것보다 눈을. 자, to get, to look at objects. to look at은 여기서 to 부정사 부사로 잡으면 되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자, 보기 위하여. look at objects, 물체들. 자, 물체들을 보는데 뭔가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지불하는. 자, 우리는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고요. 자, pen, pay attention to.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어, 사물에. 자, 여기서는 자, that 앞에 나오는 사물 복수죠. 그래서 복수 동사. 종속절에 that도 여기서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직접적으로 directly가 뒤에 나오는 전치사 인수식이에요. 이럴 때 전치사는 뭐 형용사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not, 아니야, 직접적으로 in, 속에 있는 건 아니야, 뭐를 in our line of vision에. 자, 우리의 음은 시선 처리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눈이 바라보는 선이니까 선에 있어서.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지불하는 거 아니야. 자, as는 뭐뭐 하듯이 했듯이겠죠. as evidenced, 여기서 어법 주의하시고요. 여기 evidenced 해석상 과거 분사로 해야 돼요. 그러면 뜻이 pp로 뭐라고 해석하시냐면은 증명되었듯이. 자, 뜻이 자, 오늘 증명되었듯이. 자, by 뭐에 의해서? 농구 선수에 의해서. 자, who 누구예요? dribble down the court까지. 그러면 드리블은 그냥 드리블이에요. 드리블해서 내려가면서 코트를. 자, while에서는 뭐 he나 she 생략이죠. she is 생략 구조로. 자, 그나 그녀가 자, paying 분사 구조의 능동이에요. while ing. 자, 그러면은 관심을 지불하면서. 뭐 당연히 다른 데 관심을 지불하면서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일치가 안 되니까.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하면은 pay attention to, 관심을 지불하는데 a teammate, teammate인데 off the side, 보면은 옆쪽으로 떨어진. 자, 영어로 떨어지는 말이 아니고 옆으로 떨어져 있는 teammate에게 관심을 지불하면서. 자, just before she 나왔네요. throws a dead on pass는 아주 정확한. 아주 정확한 패스를. 자, 그럼 just before 바로 던지기 전에. 자, without looking, 보지 않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no look 패스라고 하죠. no look, 보지 않고 패스. 유명한 천룡인 한 분 계시죠. 우리 no look 패스로 공항에서. 자, 우리는 can also look, 또한 볼 수가 있다. 자, directly 하게, 정확하게 look, 볼 수가 있어. 또 부사가 look 수식.
자, look at, so look at이에요. 자, something, 무언가를. 자, without 또 전치사 뒤에 명사죠. paying attention to, 관심을 지불하는 것 없이 it, 그것에, it이 말하는 건 무언가에. 자, 우리는 may 조동사 또 동사 원형, may have had, 또 조동사 동사 원형의 have had 현재 완료의 계속 증역법이요. 아마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자, 만약에 너가 have been 읽어왔던 중이라면, 또 이번에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 자, 책을. 자, 그리고 나서 suddenly 갑자기 삽입절이죠. 자, become. 자, 너가 주어 have 복수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2형식 동사. 그 다음 또 become 돼야 돼요. becomes 하면 안 돼요. 주어가 지금 2인칭이기 때문에. 자, become aware. 넌 인지하게 되는데, 자, that 접속사죠. 자, although, 비록. 또 네모칸 해도 되겠네요. 자, 너가 움직여왔지만, 너의 눈을. 자, across는 가로질러서 페이지들을. 자, 그리고 리딩 읽어왔지만 단어들을, 여기까지 끊기네요. although가 지금 종속절로서 이렇게 열심히 읽어왔지만, 그걸 뭐 당연히 뒤에 삽질했다 나오겠죠. 너무 많이 가면 되나?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자, 너는 had no idea, 아무 생각도 없어. 저 what you had just read 까지 저 의문사 또 주어동사죠. 그래서 어법주의 하시는 것도 여기서는 대각어 과거 완료에 또 무슨 용법이야? just 있죠. 완료니까 완료의 용법이에요. 대과거에. 네가 had pp니까 대과거니까 이전에 방금 읽었던 것을. 그래서 read가 아니고 read죠. 과거 완료의 pp예요 여기. 뭐 읽은지 모르겠어.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게 된 거죠. 그 다음 또 빈칸 넣기. 아까도 although도 나왔었죠. 자, 비록 너가 읽는 중이었지만 at the worst 단어들을. 너는 apparently 하게. 그러면은 분명하게. 너는 분명하게 were not paying attention이에요. 너는 not 관심을 지불하고 했던 건 아니야. 삽질했단 말이죠. 자, 거기에는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들어갔죠. mental aspect가 있어. 정신적인. 그래서 aspect는 측면. 자, 측면인데 of paying attention 관심을 지불하는. 자, 그래서 대선에서 aspect예요. 왜냐하면 뒤에 involves의 지금 단수죠. 자, aspect 셀 수 없으니까 that involves 해석은 자,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은 연료하는데 processing 처리 과정. 처리 과정을 연료하고 자, that 해석도 바로 processing 넣으면 돼요. 자, 이러한 처리 과정은 can occur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너의 정신적 처리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can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저 중요한 거는 자, independently 하게 하면은 독립적으로. 아이 또 안 맞네 이거. 자, 독립적으로 하는데 of I movement. of는 뭐뭐의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뭐뭐와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눈의 움직임과는 독립적으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유명한 마이클 조던의 노루패스 보시면은 이쪽을 슉 쳐다보세요. 이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면 슉 공 이쪽으로 주죠. 사실상 이 사람의 시선 처리와 의도는 일치되지 않았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쓰는 기술이고, 이거를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선의 방향과 주의력 집중은 꼭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